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명절이 시작되는 오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 모든 연안을 차지하였고 1세기 잘 포장되어 정비된 도로를 통하여 먼 지방들이 서로 연락이 용이하게 함으로 상업이 성행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을 유익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 제국은 로마 제국은 초대 기독교 신자들을 위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종교적 혼합 정책을 거부하였습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황제는 죽음 후 42년쯤 원로원에 의해 로마의 신으로 축성됩니다. 그리고 공식 명칭인 카이사르가 되었습니다. 이는 가이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 되었고 숭배를 받을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는 그 종교적 기반이 약하기에 점령국의 많은 신들과 그 제의를 받아들여 혼합 절충주의가 유행되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헬라 문화의 두 가지 철학적 전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플라톤주의와 스토아주의입니다.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인류가 낳은 가장 뛰어난 철인들 중 하나로 숭상되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영원한 진리의 고상한 세계가 있다는 주장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는데 매혹적인 사상이었으나 점차 자신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토아주의도 이와 유사합니다. 고상한 윤리적 기준을 주장하였고 현명한 사람은 우주적 법칙에 조화된 신성을 강조하였으며 종교를 비판과 그리스의 도덕적 통찰력, 용기, 극기, 정의에 대한 비판은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황제 숭배와 혼합주의 그리고 플라톤주의와 스토아주의는 위협으로 또는 매혹으로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가운데 무자비하고 숱한 탄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3장은 마치 편지를 다 쓰고 추신을 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12장과는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용은 권면과 축도와 개인적인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전하는 내용보다는 공동체에게 보내는 가르침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은 9개의 권면 가운데 6개의 권면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형제를 남자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성경의 형제는 남녀노소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형제라 여기면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부양해줄 자녀가 없는 형제들에게, 병들어 있으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것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단기적이 아니라 계속적, 지속적으로 하라는 권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손님 대접입니다. 시대적 배경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시기이기에 그리스도인인 손님이 집에 찾아오는 것을 꺼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잡히면 함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들을 대접하는 것은 천사를 대접한 사례를 들며 멸시받고 박해당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신앙의 결단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권면입니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과 사라, 롯, 마노아 등은 이렇게 부지 중에 천사, 즉 하나님을 만났고 영접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유대교도들로부터 고발당하여 로마에 의해 투옥되고 박해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즉, 고난을 함께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잊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결혼 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혼합주의가 파다하여 이방신의 제2의 음란과 간음을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를 주의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다섯 번째는 청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청빈의 중심은 하나님이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 가지려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믿는 이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모든 상황에서 특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나로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배들을 잊지 말라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죽거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그 믿음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거나 혼합주의를 배척하고 주류를 따르지 않고 매혹적인 철학, 그 철학의 가르침도 거부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죽거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의 시작은 12장까지 내용과 조금 다르듯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권면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을
정리한다고 하겠습니다. 권면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며 힘쓰게 한다. 즉 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형제 사랑의 모습으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듯이 교회는 서로에게 형제가 되어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는 초대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으나 1인 가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권면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결혼, 음란으로 돈에 대한 권면을 통해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에 대한 소망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인들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하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인들이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배운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시작됩니다. 평소 보지 못했던 일가친척 또는 가족들을 볼 수 있는 날입니다. 한자리에 모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가친척과 가족을 대접하기를 기쁘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보지 못한 이들에게 홀로 외로이 명절을 맞이하는 구역 식구들과 교구 식구들에게 관심과 연락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믿었던 초대교회 우리들의 믿음의 선인들은 고난 가운데 로마의 탄압 가운데 서로 사랑하기 힘썼습니다. 오늘 권면을 기억하시고 전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이번 명절을 믿는 자의 모범으로 보여주는 우리 안디옥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민족의 명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 가족과 친지 그리고 구역과 교구 식구들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바자회 에베네셀 저녁 기도회 행복 축제를 서로 권면하며 즐거움으로 이뤄내 신앙의 선인이 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새 성전 건축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가 형제 되는 교회, 봉사하며 선교하는 교회,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